왜요? 가서요? 예. 오케이. 자, 이제 지우가 새롭게 이제 해야 될 거,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얘를 하려면은, 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것들, 여기는 단어잖아, 그치? 여기 있던 단어들을 사용해서, 양념치 슈드랑 합쳐서 문장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들을 모르면 여기가 같이 어려워지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 나서 모르는 거 없는 상태에서 얘를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얘를 준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오늘 지금까지 했던 것들 계속해서 정리합니다. 오케이. 뭐가 이상해졌네? 클래스 카드 사람들이. 아니, 그는 거기 많지 않고, 그는 용감해. 오케이, 그래서, 그는 겁이 많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는 겁이 많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a coward? is he a coward? Is 그렇죠. 얘가 없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 어가 없는 이유는 어는 무슨 뜻이고 하나의.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면 무슨 시가 와야 되냐면 이름 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잘 고쳤어요. 오케이, 다음 표현. No, he's not coward, he's brave. 그 다음 계속해서, 아니, 그녀는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문장이죠. 하다시고요. 그러면 이런 대답이 왜 나왔냐면,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니? 라고 물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라고 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걷다라는 뜻의 walk가, 워크의 뜻이 걷다란 뜻이기 때문에 하다시고, 그렇다면 이 안에는 to가 숨어 있을 경우도 있고 does가 숨어 있을 경우도 있는데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고 할 때는 does가 숨어 있어서 walks가 되어 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 she doesn't walk. 오케이. 의미도 보여줄까? 계속해서 아니요, 그들이 그것을 대답해 주지 않아요. 대답은 A로 시작하는데요. Ask. 오케이. Ask는 지금 여기 들어갈 말의 반대말인데요. Ask의 뜻은 질문하다, 묻단데요. 대답하다. 그렇지. Answer죠. Answer. 그래서 no, they don't. No, they don't answer it. Okay. 또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또 나왔고요. 이 대답이 왜 나왔냐?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니? 그렇죠. Today. 그들이 질문 아닙니까? 그들이 질문에 대답 아닙니까? 여기는 그들은 대답하니? 그래서 그들은 대답하니? Do they answer the question? 여기 the question 한번 길어봤자 이상 거죠. Do they answer the question? No, they don't answer the question. No, they don't answer it. 간단하게 한번 길어봤자 쓰면 the question을 또쓸 필요가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어디로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이 뭐라고? 왜 그다음 뭐?
get going. going의 뜻이 뭐예요? 가는 중이. 그러면 지금 지우가 만든 건 그것은 어디로 가는 중이니지? 간이가 아닌데요. Where are Where? 자, 좀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것은 간다. 그것은 간다는 어떻게 만들어요? It goes. 지금 그것은 가니? Does it go? 문장 완성.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어디로 가요? Where does it go? 예, 그랬더니 그것은 달로 갑니다. So it goes. So it goes to the moon. 이런 거였어요. 오케이. 여기가 다시 들어가고,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 그랬더니, 달로. Where does it go? It goes to the moon. 오케이. Where does it go? 계속해서, 그는 놀랐어요. He's surprised. He is surprised. 그는 놀랐니?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렇죠. He doesn't 가 아니고 he isn't, is not에다가 is에다가 not 넣으면 is not, isn't 만들면 된다라는 거 비동사 문장 할때 있고요. 계속해서 he's surprised. He is surprised. 그다음에 너는 아이스크림 만들어. No, wait. You make ice cream. 그러면 너는 아이스크림 만들 것이다. 아이스크림. 너는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다. 너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다. You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 don't make 그렇죠. 그런 것들 쭉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을 것이다. Where? 그렇지. You. You will not make ice cream. 너는 아이스크림 만들 수가 없다. Can't make. cannot 하듯이 will not 또 will 하고 can 하고 똑같은 양념식이니까 not을 넣는 것도 똑같아요. will not cannot you will don't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you make ice cream. 우리는 의사예요. we are doctors.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면 보통 이름 얘기하고요. 직업 묻는 표현이신 거. 무엇?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었겠죠. 이 대답 주고 싶으면. 너희들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We are doctors. 오케이. We는 너희들로 바뀌죠.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예요. you는 한 명도 you고요. 여러 명도 you입니다. What are you? 니들 뭐야? We are doctors. 우리 의사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e doctors.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그는 판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는 판다. He sells.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죠. 그는 파니? 문장 완성.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랬더니 그는 야,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인데요. 대답하는 사람은 얘기 대신에 거기에서 바뀌죠. 거기에서 what에 대한 대답은 뭐가 왔냐면 장난감들이 왔어요. 장난감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장난감을 팝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그는 거기 he 그렇지 he sell이 아니고 he sells 장난감들. Toys,
here는 여기에서고요. 여기에서는 here고, 거기에서는 그렇죠. 거기에서는 뭐 there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뭐 파는지 묻고 장난감 판다는 대답 해볼까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He sells toys there. 그런 것도 배워봤고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계속해서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니 그녀가 누가다부터 그녀가 걸어간다. She walks. 그럼 그녀가 걸어가니? Does she walk? 문장 완성. 네, she walked to the park. 그래서 물어봤더니 걸어간다면 Yes, she does. 걸어가지 않는다면 No, she doesn't.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우가 자, 나는 간다. I go. 나는 갈 것이다. I will go. 나는 안갈 거야.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윌 낫 줄여서 뭐가 된다 그랬더라? 그렇죠. 원트가 된다 했죠. 나는 수영한다. 이건 나는 너무 많이 했다. 오케이. 그녀는 수영한다. 그녀는 수영할 수 있다. S 없어지죠. 오케이. 그녀는 수영할 수가 없다. Can't swim. 양념시 있을 때 not을 넣는 거 can, can't 하듯이 will not, want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Very good.